우리 화성시 자율방재단에서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수중 정화 활동하고 또 어선에서 불이 났을 시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해상 인명 구조 활동을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재단의 어려움과 방재단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도 함께 동참하고자 같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성시 자율방재단에서 해상인명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같이 뛰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장비들이나 용품이나 이런 지원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뛰어들으려면은 또 슈트도 특별하게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경기도 해수면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이 해양수산의 인명활동과 구조활동 또 해양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방재단의 업무들이 상당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지원해야 되고 화성형 화성방재단을 좀 만들고 특색 있게 그렇게 시민의식까지 좀 고취시키면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화성시는 경기도 해수면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해안가의 80%가 화성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는 없는 해양수산가가 화성시에는 있습니다. 100mm에는 조개, 꼬막까지 지금 양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일어나는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화성시 자율방재단이 커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지원과 의회에서의 지원 또 여러 가지 용품과 조례에 대한 지원들 과감하게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이 없어지는 안전한 화성시가 되기를 위하여 화성시 자율방재단 화이팅!